하기 전에 저번 시간에 제가 패턴에 안단 표시를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안단 표시를 좀 해볼게요. 자, 먼저 앞부분에 안단 표시를 빨간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보시면 중심에서부터 한 3인치 정도 안으로 들어오셔 주시고요. 자, 이렇게 3인치 정도 안단 들어오시고 끝부분에서 한 2인치 정도, 여기 한 2인치 정도 들어오셔서 곡으로 이렇게 곡선으로 얘랑 이렇게 연결시켜 주시면 앞 안단이 돼요. 안단 표시에요, 이게. 안단 표시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중심에서 3인치 정도, 여기서 2인치랑 이렇게 연결시켜 주시고, 뒷부분도 어깨 똑같이 2인치 정도 될 거고요. 밑에 부분 3인치. 자, 여기 2인치, 여기 3인치로 이렇게 해가지고, 자, 이렇게 안단 표시를, 자, 이렇게 안단이고, 만약에 이게 자켓에 안감을 들어갈 거면 여기는 원단, 안단, 원단, 여기는 안감이 되겠죠? 여기도 원단, 여기도 안감. 그래서 만나는 데끼리 이렇게 낫지, 항상 만나는 데와 만나는 데는 낫지 표시를 이런 식으로 아무 데나 중간 정도에 이렇게 해주셔야지 미싱을 할 때 딱딱 맞추기 쉬워요. 이렇게 안단 표시까지 됐으니까 지금부터 재단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앞판 먼저 이렇게 놓고 시접을 줘볼게요. 자, 밑단 시접은 1-4-1 양쪽 다 반인치로 자를게요. 자, 안단은 밑단을 반인치만 줄 거예요. 몸판은 1-4-1 줬는데 밑단은 반인치만 줄 거기 때문에 반인치만 체크할게요. 가위질을 할 때는 여러분들 이게 넓게 벌리시면 안 돼요. 재단할 때 앞에 1인치 정도만 해서 빨리 움직여 주셔야지 막 가위가 막 이빨 파먹은 것처럼 이빨 자국 난 것처럼 이렇게 나오는 거면 안 되고 가위를 1인치만 사용하면서 빠르게 그리고 가위 소리가 사각사각 나게끔 가위 소리가 틀려야 돼요.
주머니하고 안 뒷목 부분 안땅 부분도. 자, 이렇게 앞판, 뒷판, 소매, 아웃포켓, 안단, 앞판 안단, 뒷판 안단까지 이렇게 안감이 여러분들 들어가시면 안감까지 재단을 해놓아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항상 재단을 한 다음에 저는 광목이라서 여러분들에게 시간상 안 보여드리지만 항상 재단, 그 다음에 심지 붙이기, 그 다음에 다대테이프 붙이기. 자, 여기서 잠깐 설명해 드리면 심지는 앞판 지금 아까 이 원단을 만약 트위드로 한다고는 앞판, 뒷판, 소매까지 싹 다 실크 심지, 얇은 실크 심지를 싹 다 붙여주시고 그 다음에 안단에도 심지 붙여주시고 다대테이프는 네크, 안마의 이렇게 다대테이프를 붙여주시면 돼요. 뭐든지 심지는 싹 다 붙여줄수록 좋아요.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어깨 부분도 늘어나면은 다대테이프를 붙여주시는 거. 그리고 밑단도 늘어나니까 얘는 전체적으로 심지를 싹 다 붙이면 상관없는데 부분적으로 붙인다면 밑단도 붙여주시는 게 좋아요. 꺾을 때, 늘어날 때 이런 부분들을 항상 심지를 붙여준다라고 생각하시고 자, 심지를 붙였다라고 하고 미싱을 일단 들어갈게요. 옷 읽어주는 남자는 제가 토요일을 올려드리려고 했는데 목요일로 바꿀게요. 토요일보다는 목요일이 더 나을 것 같아서 목요일날 옷 읽어주는 남자 요번 편에 올라갑니다. 요번에 원피스 만들어서 편집 다 끝났으니까요. 요번 주 목요일날 옷 읽어주는 남자는 스타트합니다. 자, 옷 읽어주는 남자에서는 직접 옷을 만드는 한 50년 된 그 장인분이 직접 옷을 만드는 과정을 제가 촬영을 했고요. 패턴 또한 제가 떠서 옷을 만들어서 저희 자막녀가 직접 입고 밖에 나가서 사진 몇 장을 찍었어요. 그래서 그 전 과정을 다 올려드릴 거니까요. 한번 얘는 편집 과정이 좀 적어요. 그리고 제가 그 팁을 중간중간에 읽어주고 있으니까 그 영상이 긴 만큼 여러분들 진짜 자세히 배우고 싶은 분들은 옷 읽어준 남자를 많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만들 건데 먼저 심지 다 붙였어요. 여러분 붙인 거예요. 저도 붙였다고 할게요. 자, 심지를 붙이고 다대테이프도 먼저 밑니를 다 끝난 다음에 자, 그러면 주머니 먼저 이렇게 심지 붙이고 주머니를 먼저 달아볼게요. 오늘은 자, 주머니를 먼저 달기 위해서 여러분 이 아웃포켓 주머니를 다는데 네모난 거는 꺾으면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굴려져 있는 거는 예전에는 지금도 그렇게 쓰시는 분들인데 빳빳한 두꺼운 도화지를 카피로 요 모양대로 카피한 다음에 이렇게 놓은 다음에 여기 부분에 옷담수로 요 꺾어지는 부분만 옷담수로 박은 다음에 쭉쭉쭉 당긴 다음에 이렇게 다려줬어요. 그런데 제가 예전에 한번 영상에 올려드렸던 건데 조금 더 편한 방법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자, 지금부터 아웃포켓 먼저 다는 방법 먼저 보여드릴 테니까 천천히 잘 보시기 바래요. 제가 근래 제 그 이런 도구들을 쓰면서 요즘에 얘가 편하더라고요. 얘가 다리미 안 녹는 거예요. 예전에는 방한자라고 이렇게 돼서 빨간색으로 된 자들을 썼는데 걔가 다리미 근처만 가면 이게 구부러지고 녹아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뭐 시접을 끝에를 꺾을 때라든지 시접을 이렇게 꺾어줄 때 얘를 딱 놓고 딱 맞춘 다음에 이렇게 딱 다려주면 굉장히 편해요. 편한데 나는 진짜 얘를 놀 때마다 얘가 이게 플라스틱인데 다리미에 가면 녹을까봐 지금도 약간 하는데 진짜 제가 올려놓고 30분 동안 나왔어요. 얘가 구부러지면은 어떡할까 그러고 놨는데 조금도 안 꺾여지고 뜨겁기만 하고 조금도 안 꺾여지는데 얘를 딱 놓고 저런 거 있잖아요. 밑단 같은 경우 여러분들 밑단 꺾을 때 이렇게 꺾잖아요. 보여드릴게요. 밑단 꺾을 때 얘 놓고 이렇게 접은 데 있잖아요. 이렇게 딱 놔주세요. 이렇게 놓고 그리고 이렇게 쑥 문지르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잘 다려지는 거야. 이게 밑에 꺾을 때 이렇게 맞힐 필요 없이 그냥 얘 딱 놓고
요 그려진 데 딱 놓고 이거 살짝 밀어주면서 딱 놓고 싹 놓으면 아 나는 자가 이게 이렇게 딱 밑에 꺾으면 되는데 이 자가 비싸요. 아 요 플라스틱 하나가 뭐 이렇게 비싸 막 비싸가지고 제가 이걸 어 왜 이렇게 비싸지 했는데 써보니까 가격에 비해서 굉장히 좋더라고요. 아니 이게 안 녹으니까 밑단 지금 제가 이렇게 꺾었잖아요. 여러분들 한번 이거 가지고 밑단 꺾어보세요. 이렇게 그냥 시접 그린데 딱 놓고 예전 같으면 이렇게 해서 맞춰가지고 이렇게 막 했는데 시접 그려서 이렇게 맞춘 다음에 여기 살짝 당겨주면서 얘를 싹 갖다 놔주시면 아무리 열로 놨는데도 안 휘어. 끝부분이 안 휘고 딱 맞힐 때 이게 또 얇아가지고 밑단 맞추는 거에선 진짜 여러분 다릴 때 잘 못 자기가 잘 다리를 못한다라고 이렇게 꺾을 때 예쁘게 안 꺾인다 하는 분들은 요 그린 데다 딱 놓고 얘 한번 써보세요. 그냥 다리미 올려놓고 그러면 그냥 딱 눌려줘. 주머니 먼저 위에 꺾은 다음에 그렸잖아요. 여기 부분을 제가 여기를 쭉 이렇게 박을 거예요. 그냥 옷담수로 지금 이렇게 놓은 다음에 자, 이 두꺼운 뭐 일반적인 그냥 천 같은 경우 광목 같은 경우 상관없어요. 놓고 자, 얘 원단에다가 이렇게 그려놓은 다음에 자, 이렇게 그려놓은 다음에 위에는 꺾어준 다음에 이렇게 제가 한번 박아갖고 옷담수로 박아갖고 올게요. 자, 이렇게 그려져 있는 애를 옷담수로 제일 넓은 담수 있잖아요. 조금 더 뜯을 거기 때문에 자, 이렇게 여기서부터 그려져 있는 애를 놓고 쭉 박으세요. 대박으로만 하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풀러주신 다음에, 자, 요렇게 돼 있잖아. 요렇게 돼 있어요, 지금. 다시 한번 다려볼게요. 자, 여러분도 이렇게 옷담수 이렇게 박아 놨잖아요. 자, 그 다음에 시접을 너무 크니까 시접을 반인치 정도만 남기고 자를게요. 그린대로. 반인치 정도 남기시고 그냥 자르실게요. 이렇게. 그러니까, 내 천만 자르는 거. 밑에 건 자르는 거 아니고 이렇게 밑에 건 놔두고 위에 건만 이렇게 자를게요. 자 그 다음에 얘를 자 이 원단을 이렇게 해서 다려 주세요. 이렇게 원단을 이렇게 당기면서 자 이렇게 모아지면서 이렇게 다리세요. 자, 요렇게 됐잖아요. 요렇게 됐잖아. 그 다음에 풀으세요. 이렇게 뜯으세요. 요렇게. 자, 요렇게 놓으면 아웃 포켓이 요렇게 굴려가서 그냥 뜯었는데 아까 받고 뜯으면 이렇게 동그랗게 예쁘게 나오는 거예요. 종이 두꺼운 거 대해서 이렇게 드릴 필요가 없이 그냥 자기가 원하는 데 박아서 그냥 나오면은 이렇게 아웃 포켓 모양이 딱 나오는 거죠. 자, 너무 쉽죠? 자기가 모양을 딱 만든 다음에 다 다린 다음에 딱 뜯으니까 그냥 모양이 끝부분이 굴리는 모양이 딱 나오는 거예요. 잘 촘촘하게 잘 다리시면 돼요. 이렇게 아웃 포켓 만드는 거 지금 모팔에다도 한번 달아야 되겠죠? 자, 모팔에 먼저 주머니 먼저 달고 할게요. 자, 이렇게 나와져 있는 데다 아웃 포켓으로 먼저 주머니를 끝과 끝을 맞힌 다음에 주머니를 먼저 이렇게 쭉 스티치로 박아 올게요. 자, 이렇게 주머니를 딱 고정한 다음에 자, 여러분들은 핀으로 이렇게 몇 개 고정한 다음에 하셔도 되겠죠. 그 다음에 근데 땀수를 옷땀수로 하는 건 아니겠죠. 근데 뜯지 못할 거니까 자, 자기 원하는 땀수를 놓으시고 자, 요 스티치 노르발로 끝에 이렇게 요 노르발이 있는데 스티치 노르발이라고 해서 이렇게 딱 걸려요. 이렇게 요 보시면 이렇게 자, 여기 보시나요? 이렇게 스프링 달려서 끝부분에 걸리게끔 해서 노르발을 바꿔 볼게요. 자, 이렇게 놓은 다음에 정확하게 놓은 이렇게 위치 잡으신 다음에 스티치 노르발 이렇게 딱 걸리면 여기 딱 걸려요. 여기 부분이
여기 부분이 딱 걸려서 시작을 대박음 하시고 자 이렇게 누르면서 자 이렇게 스티치 노르발로 딱 치시면 미싱 못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예쁘게 미스티치가 돼요. 이게 노르발이나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뒷중심을 쭉 박아 주시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 미싱 처음 하시는 분들 제가 직선 박기 할 때 꼭 박다 보면 위에께 길어지는 거 느끼시죠? 위에께 길어지는데 길어지는 이유가 톱니가 밑으로 당겨서 얘가 자꾸 밑에 게 당겨가고 위에 게 길어지는 거기 때문에 살짝 위에 거는 얹혀주듯이 밑에 거는 당겨주듯이 이렇게 당겨주듯이 이렇게 밑에 거를 살짝 당겨가지 않도록 당겨주시면서 끝부분이 딱 만나게 되겠죠. 자 이렇게 뒷중심을 박아주시고 길이 없네요. 이렇게 열심히 쫙 박았는데 미실이 없을 때 실이 총총하게 잘 감겨가지고 얘로 쓰고 얘가 또 오바로 고치려고 하는데 실은 하나일 때 얘로 나눠가지고 실을 쓸때 얘가 굉장히 편해서 가끔 쓰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우 많죠. 다 박았다고 딱 했는데 밑실 없을 때. 와, 나 그때가 제일 힘들어. 자, 밑에를 당기면서 위에는 얹히듯이 갈게요. 자, 이렇게 뒷중심을 박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 이렇게 펼쳐 놓으신 다음에, 앞판 어깨, 양쪽 어깨 박으실 텐데, 자, 여러분 지금 보시면, 이거 잘 보셔야 돼요. 패턴 뜰 때 뒷판이 앞판보다 컸어요. 이렇게. 자, 컸는데 이렇게 크게 박는 게 아니라 자, 뒷판 앞판에 맞춰 주시는 거예요. 앞판에 맞춰서 얘가 이렇게 모아지는 건데 여러분들 잘 나는 그 홈 줄이기 이렇게 이렇게 살짝살짝 들어가니까 아직 초보자라서 어렵다. 그럼 옷담수로 넓게 한 다음에 여기 끝부분을 여기서부터 쭉 이렇게 박아주세요. 이렇게 끝에까지는 갈 건 없고요. 이렇게 박은 다음에 살짝 당겨주세요. 살짝 주름 잡히듯이 당기는 거 아니고요. 살짝 살짝 이렇게 약간 휘어지듯이 이렇게 살짝 이렇게만 잡아서 놔주세요. 그리고 놓으면 딱 맞을 거예요. 살짝 줄였기 때문에 그죠? 그 다음에 다시 땀수로 놓으시고 자 반인치 조기 놓고 자 이렇게 살짝 울고 있잖아요. 울고 있는데 주름이 잡히면 안 돼요. 이렇게 딱 놓고 주름이 잡히는 게 아니에요. 홈 줄이기를 해가지고 줄이는 거예요. 자, 요렇게 줄이, 요렇게 되는 거, 요렇게 살살 울잖아요. 요렇게 우는데, 조금 더 다리면, 요렇게 보시면, 여기 살살 울어야지, 요렇게. 조금 더 다리면은, 여기가 딱 어깨, 몸에 딱 잘 맞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몸에 이렇게 딱 잘 맞게 해서, 여기 지금 살 울고 있죠. 아까, 왜냐면, 원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좀 뒷판이 컸던 애를 쫙 줄이면서, 홈 줄이기를 줄여서 이렇게 박으면은, 요 어깨 앞, 여기가, 이렇게 쉬어지면서 몸에 잘 맞는 거예요. 작게 해서 꼭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고글돼서 잘 나오게끔. 자 여러분 옆에 박기 전에 앞판 다트 있었죠. 다트 먼저 박을게요. 다트를 이렇게 다트 낫지끼리 만난 다음에 얘 끝이랑 이렇게 딱 놓고 다트를 박을게요. 자, 다트를 받고 옆선을 딱 맞추시어서 옆선 딱 맞춰서 반인치로 자, 허리선 위치 표시한 데도 딱 맞아야 되겠죠.
자, 이렇게 어깨하고 옆에 박은 것 갈라서 다릴게요. 앞판하고 뒷판하고 연결해 주신 다음에 안단을 연결해 볼게요. 안단을 연결해 볼게요. 자, 이렇게 어깨에 안단을 연결한 다음에 몸판하고 연결해 볼게요. 뒷판하고 앞판하고 연결해 볼게요, 어깨를. 뒷중심서부터 쭉 박아 볼게요. 뒷중심서부터 쭉 박아서 집게로, 자, 뒷중심 박을 때부터 시작해서 맞는지 한번 체크를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옆선도 딱 맞는지 체크해서 집게로 하나 꼽아 주시고, 자, 그래서 앞에도 잘 맞는지 이렇게 해서 딱 놔 보시고, 딱 맞으니까, 자, 뒤에서부터 쭉 박을게요. 자, 밑에까지 쭉 오신 다음에, 얘는 반인접, 요 위에 거는 안단 반인접이니까 거기서부터 꺾어 줄게요. 자, 이렇게 박은 다음에 여기 부분은 잘라 주셔야 되겠죠. 이렇게 나중에 잘라서 하면 돼요. 이렇게 잘라 주시면 되고. 저쪽 편도 마저 박을게요. 자, 이렇게 안단까지 박은 다음에 항상 이렇게 박은 다음에 안단 스티치를 한번 때릴게요. 자, 시접을 안단 쪽으로 모은 다음에 시접을 안단 쪽으로 쭉 모으신 다음에 자, 목 부분서부터 쭉 갈게요. 시접을 안단 쪽으로 모은 다음에 시접을 안단 쪽으로 몰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살짝 여기 펴주면서 끝에 0.3mm 정도로 안단 쪽으로 쭉 당기면서 자, 이렇게 안단에다가 스티치를 때린 다음에 안단 이렇게 다려 볼게요. 자, 이렇게 안단까지 잘 연결하셨으면 소매를 달아 볼게요. 이제 마지막으로 소매를 달아 보겠습니다. 자, 소매는 일단 양쪽 옆에를 박아 올게요. 자, 소매 양쪽 옆에를 박아 볼게요. 자, 소매 옆에를 다 박으신 다음에 요렇게 뺑 돌려서 옷담수로 요것도 땡길 거기 때문에 넓게끔 자 끝에서부터 여기서부터 시작하진 않으셔도 돼요. 여기에서부터 한 중간 정도서부터 시작을 할게요. 옷담수로 4분의 1로 자 반인치 시접이잖아요. 그러니까
4분의 1로 옷담수로 대박음 하시면 안 되고요. 쭉 이렇게 박아주시는 거예요. 자, 앞에 있는 낯이 있는 데까지 쓱 이렇게 해서 쭉 그냥 풀어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살짝 이제 당겨줘요. 이렇게 홈질한 것처럼 해서 살짝 이제 당겨줘서 살살살살살 이렇게 중심 쪽 어깨 부분 낯이 들어가 있는 여기 낯이 들어가 있는 여기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서 주름을 이리로 보내주시는 거예요. 양쪽 옆 이쪽에서도 이쪽에서도 살살살살 당겨서 이리로 보내주세요. 쭉 보내주시면은 여기 부분, 자, 여기 부분이 셔링이 잡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홈질해서 이렇게 잡아주는 거예요. 이게 찝히면 안 돼. 셔링 주름이 되면 안 돼요. 이게 살살살 주름이 안 잡히는 듯 이렇게 해서 다려볼게요. 이렇게 홈질을 해서 옷담수로 이렇게 쭉 박은 다음 살살 이게 쫙 샤링 잡히듯이 잡으면 안 되고 샤링까지는 안 잡히고 살살살 하면 이렇게 말리게끔 그 다음에 자 얘로 잘 보세요. 이렇게 홈질을 다 어느 정도 잡은 다음에 그러면 이게 소매가 몸판보다 좀 컸어요. 패턴 뜰 때 이렇게 살짝 잡아주신 다음에 이렇게 우마로 어깨 우마로 이렇게 잡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잘 보세요. 이렇게 잡으시면서 이렇게 살짝 당겨 주시면 끝부분이 이렇게 놓이게 이렇게 딱 잡으신 다음에 소매 끝부분이 온 다음에 주름이 잡히지 않게끔 손으로 살살 만져 주신 다음에 얘로 살짝 이렇게 다려 주시는 거예요. 안으로 말리게끔 주름 잡았던 것도 살살살살 잡아주시면서 이렇게 살짝 잡아주시면 이렇게 휘어져 있잖아요. 이렇게 휘어져 있는 애 다시 이제 이렇게 소매 모양대로 딱 놓은 다음에 소매 모양대로 이렇게 딱 놓은 다음에 이렇게 살짝 당겨주시면서 다려주세요. 소매 모양처럼 딱 놓으시고 찝히는 데가 있으면 안 돼요. 찝히지 않도록 이렇게 살짝 자, 이렇게 모양대로 죽여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싹 죽이면 모양 이렇게 쉬게끔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렇게 달려야지만 자켓 앞에로 이렇게 휘어지면서 딱 떨어져요. 이렇게 이세를 싹 잡아주시는 거예요. 찝히면 안 돼요. 찝히지 않도록 살짝 펴주시는 거예요. 말리게만 하면 돼요. 이렇게 자 보시면 이렇게 뿡긋 사는 애를 이렇게 죽이는 거예요. 이렇게 고개에다가 이렇게 놓고 죽여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죽여주시면 모양 자체가 이렇게 쉬게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낫지 부분, 낫지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이랑 어깨랑 이렇게 딱 해서 뒤집어 주시고 항상 소매는 달때 소매 쪽으로 달아주시는 게 혹시 이거 박다가 찝히는 데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낫지를 딱 맞추신 다음에 이렇게 조금 뒤쪽서부터 해서 박아주시는 건데 자 박으실 때 이렇게 살짝 당기시면 안 되고 이렇게 말면서 박아주시는 게 좋아요. 자, 이렇게 딱 박으신 다음에 찝히는 데 없는지
잘 달렸는지 쫙 보시면, 이게 소매가 달면은 몸판은 샤링이 없는데 여기 부분 이렇게 샤링이 이렇게 들어가야지만 돼요.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서 샤링은 아니죠. 이렇게 홈질 해가지고 약간 이렇게 그렛이 주름은 잡히지 않도록 여기 부분은 이렇게 살살살 이렇게 울대 여기는 주름은 안 잡히도록 하시는 거예요. 자, 달아볼게요. 이렇게 소매가 딱 자켓 소매를 딱 달아 놓으시면 이렇게 달려야 돼요. 이렇게 끝에가 반인치 정도 이렇게 하면서 말리면서 이렇게 소매가 해야지 이게 소매가 이쪽으로 붙는 거예요. 만약에 그냥 하면 소매가 이렇게 되는 거야. 요 이렇게 홈질 해가지고 안 하면은 소매가 홈질해서 이렇게 하면은 소매가 똑바로 이렇게 떨어지는데 안 그러면은 그냥 달아 놓으면 소매가 이렇게 슈퍼맨이 돼요. 이렇게 해서 잘 달여 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라운드 자켓, 일명 샤넬 자켓을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았죠? 아웃포켓 다는 거 제가 가르쳐 드린 대로 소매 홈 줄여가지고 다는 거. 그 정도만 하셔도 안단 처리해서 안감도 넣으셔도 되고, 그렇게 어렵지 않은. 자, 요것만 할줄 알면 여러분 이제 자켓은 굉장히 쉬워요. 여기서 주머니만 변하고 길이만 변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여기서부터 잘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림빠는 다음 시간에 또더 좋은 옷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안녕!